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의 치명적인 실수 2. 의회의 한국군 무기강도 평가 3. 일본은 경악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국방력은 보유만으로 전쟁을 억제하기 때문에 일단 과하다 할 만큼 충분히 보유해야 합니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세대교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 전쟁 여파로 방산 수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현명한 알기로 다음 세대까지 평화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초대박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기갑 부대가 크게 요동칠 것 같은데요 폴란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 감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에서 대기하던 폴란드 기갑 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접한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월경지 칼리인 그라드 인근에서 폴란드 기갑부대의 움직임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가 나토를 설득해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일축즉발의 상황도 연출됐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빠르게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걱정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사실 폴란드군에게 충분한 전차가 없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판 t 72인 PT 91 트바르디를 비롯한 수백 여 대의 전차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갔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갑부대가 사용할 전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 전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게 무려 천 대의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올해에만 1 0여 대의 K 전차를 넘기고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은 돼야 기가여단 분량의 전차가 폴란드에 넘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훈련과 배치 등 여러 소유를 생각하면 폴란드 기갑부대가 공격이 가능한 강력한 부대로 재탄생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봐야 3에서 5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러시아를 공격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걱정은 그다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걱정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따져봐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차기 전차의 구체적인 스펙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한민국 기갑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차들로는 현대전과 다가올 미래전에서 완벽히 적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언덕도 못 오르는 폐급 전차인 M48 패트는 둘째 치고, 최초의 국산 전차 K1만 하더라. 당장은 계량을 통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지만, 10년만 지나면 더 이상 주력으로 서먹기 어려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기술이 적용된 첨단 전차의 설계와 개발이 매우 시급한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차기 전차에 대체 뭐가 달려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차세대 전차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스펙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모든 무기를 압도하는 만능 무기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제블린 만능론과 전차 무용론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게릴라들을 무시하고 대규모 기갑 부대를 수도 코앞까지 진격시켜 우크라이나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락타르 TV 이 드론을 중심으로 드론 만능론이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전차와 장갑차를 폭죽처럼 터뜨리는 것을 보니 드론이 최고인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러시아군이 방공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막강한 포병을 이용한 화력전을 시작하면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 포병이 전과를 올리자 역시 포병이 전쟁의 신이라면서 포병 만능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M777 견인포와 유럽 각국이 지원한 아즈크라프, 세제르, 피제테이치 2000등 각종 포들로 세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차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가 공급되면서 탄약고가 날아간 러시아 포병의 전력이 급격히 약화됐고 우크라이나 역시 자국산 탄약을 전부 사용하고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포병 화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전선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전쟁이 과거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초장기 소모전이 된다는 관측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측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9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9,000명의 기갑부대가 주도하는 대규모 기갑부대로 하르키우주의정령지를 불과 열흘만에 탈환하는 엄청난 전과를 거뒀습니다. 미국의 첨단 자산의 지원을 받았지만 작전 방식 자체는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정립된 전형적인 기감 돌파였는데요. 이렇게 기갑이 다시 가치를 증명하자 이번에는 역시 기갑이 최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9월 중순부터는 러시아의 방공포대를 무력화한 대방사 미사일함, 미사일이 고갈된 러시아군이 이란에게 구걸해 받아낸 샤일시1 3 6 샤에드 136을 잡기 위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아이리스티와 나섬치 등이 게임체인저 무기로 지목됐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전쟁의 향밤을 완전히 바꾼 만능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무기가 성과를 보이면 곧바로 대응책이 나오며 모든 무기가 일장일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요즘 세계 각국의 군대들은 여러 무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국방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우리 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차분히 미래전에 맞춰 군대를 육성할 수 있는 타국과 달리 북한, 중국 등 적성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면서 미래전력도 개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단계에 걸쳐 아주 세심하고 철저한 계획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기감전력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사일 만능론이 우리 군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1991년 골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정밀 유도무기 PGM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래로 미사일 만능론자들은 줄곧 대한민국 국군에 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이라는 편향된 논리로 첨단 보병 장구와 최신의 전차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보다 현무 한 발을 더 배치하는 게 낫다며 장국의 선과 전차 추가 양산을 반대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수년에 걸쳐 우리 육군 기갑 전력은 꾸준히 약화됐습니다. 일례로 국군의 최신의 전차인 K2 전차의 추가 양산은 파워팩 문제와는 별개로 같은 예산이면 아파치 헬기나 MLRS 전력을 강화하는 게 낫다는 명분으로 수 차례에 걸쳐도 입물량이 칼치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K2 -E 전차의 국내 도입량은 2022년 11월 현재까지 300대도 되지 않습니다. 사차 양산 물량이 알려진대로 100대 이상으로 생산된다 할지라도 겨우 400대를 넘기는 수준에 불과한데요. 사실 이 전력으로는 7 기동 군단이 운용하는 전차 전력을 K2 -E 전차로 교체하기도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일부 부대들에서는 1960년대 도입된 패튼 전차의 병사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패튼 전차는 여러 차례의 개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신형 전차에 비해 열등한 장갑과 화력을 보유해 전면전에서는 도저히 써먹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종된 부품이 너무 많아서 엔진 수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 킬로미터를 갈 때마다 전차가 멈춰서고 자그마한 언덕조차 제대로 넘지 못하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이건 전차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이런 폐급은 고정식 포대로도 써먹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과학화 훈련단에서는 훈련용으로 사용되던 패튼 전차 중 상당수가 불곰 사업으로 도입된 러시아의 t 8 0류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서도 그간 무시받던 기감 전력의 부흥을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차기 전차 K-3의 개발인데요. 현재 군에서는 여러 기술자와 기감 장교들이 미래전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최강의 전차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동시에 급격한 단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갖춰야 쓸 만한 무기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생산단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고심이 상당한데요.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K3 전차의 확실한 재원은 확보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애당초 확정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대략적인 윤곽조차도 특급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공개 정보를 통해 군사 전문가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대략적인 운용 요구 성능, 즉, 락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는 특 화력, 방어, 네트워크, 기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화력입니다. 앞으로 개발될 전차들의 주퍼는 현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확실히 관통할 수 있고 차세대 전차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 캐를 기준으로 균제, 아병강판 RHA 1000mm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형탄을 개발하거나 상부 장갑을 노릴 수 있는 타보텍 방식의 특수 전차 포탄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전차 포의 구경을 높여 기본 관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휴행탄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휴행탄 수는 전시 상황 시 휴대해야 하는 탄수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혁신론자들은 기동 체계의 혁신을 통해 휴행탄 수를 늘리고 추가적인 공격 수단을 확보하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소 연료 전지 체계인데요. 디젤 엔진을 수소 연료 전지로 교체하면 디젤 엔진과 연료가 차지하던 공간보다 훨씬 적은 공간만 사용해도 기동 체계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무 궤도나 개선된 유압식 형가장치 ISU를 사용해 기동 체계의 중량도 줄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에 추가적인 탄약과 수직발사대 같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넣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직발사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블린이나 형군 같은 3세대 IR 추적 대전차 미사일을 대체할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 전차포로 공격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적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또 능동방어 체계의 치명적인 단점인 요격탄 부족도 해소할 수 있다는데요. 비교적 멀리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은 수직발사관의 요격미사일을 탑재해 대응하면 취약한 전차 외부에 요격탄을 덕지덕지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차 외부의 여유공간에는 적을 탐지할 고성능 열상과 이사레이더, 적의 열추적 미사일을 교란하는 더크 등 각종 탐지 센서와 다형력 연막탄 등 소프트 킬체계를 더해 전차의 다층 방울를 구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방어력이 정말 어마 무시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한 센서를 장비해 탐지 능력이 강해진 전차에 다수의 카메라를 달면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을 결합한 혼합현실의 말을 병사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이 혼합현실을 통해 비좁은 전차 안에서 자유롭게 밖을 보며 마치 야외에서 싸우는 것처럼 같은 시야로 전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전차의 생존성을 크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F21 보람에 쓰려고 개발한 저피탐 안테나 병사에게 지급된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이 가능한 개선된 전장 관리 체계가 적용되면 모든 전차가 서로의 위치와 남은 탄약, 부대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완벽히 네트워크화된 무적의 전차 군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어원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미 한국이 확보했거나 개발 막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수소연료 전지는 이미 K808 장갑차에 적용해 테스트가 한창이며 개선된 ISU와 고무대도 이사레이더, 저피탄 안테나 등 이야기 속의 모든 기술은 이미 현실에 구현된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전차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어떻게 잘 통합해 성능과 가격을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불이 우리 개발진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그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켜줄 얼마 전 레이더로. 한국의 영공을 훔쳐보던 중국과 북한은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흰 궤적을 그리며 하늘을 가르던 물체가 돌연 옆에서 날아온 무언가에 맞고 폭격사한 겁니다. 그날 자신들이 한국에 쓴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한국군의 무기실험이었음은 분명했는데 비행체를 써 맞췄다는 것은 한국이 미사일 요격 능력을 또 발전시켰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한국이 만들어낸 신무기가 무엇이었길래 그런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군의 미사일 실패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문무대왕함이 림팩훈련에서 발사한 SM2 두발중한 발이 결함으로 인해 요격에 실패했고, 지난 달에는 현무 이 미사일이 낙탄, 그후 얼마 안 가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국 미사일 역시 각각 불발과 공중폭발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자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은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두달 사이에 무려 40회가 넘는 도발을 걸어오며 한국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한편 몸무대와함의 SME가 요격에 실패한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도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한국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미사일을 표적에 유도하는 일루미네이터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탑재했는데 그 부품이 현재 거의 절반 가까이 단종되어 여태까지 함정끼리 부품을 돌려막으면서 버텨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 붕골 쇄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육해공 미사일 체계 정보를 재정비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늘 그랬듯이 핵심은 국산화였습니다. 그첫 행보는 한국형 사드 SM의 요격실험을 최초로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비행시험에 이어 요격실험까지 성공한 SM은 이제 사실상 양산 수순만을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무사히 양산 배치되면 현재 40에서 15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드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군에서는 2024년 말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SM의 실전 배치를 마칠 방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SM의 실험 성공에 관한 내용도 2025년에나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자 이례적으로 스케줄을 앞당겨 실험의 성과를 조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이웃 국가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사고로 바닥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함도 있었죠. 국방부의 미사일 체계 재정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국회는 SM3 미사일 구매를 위한 긴급 예산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진수식을 거행한 정조대원급 구축함에 SM3 탑재가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가 탑재되었던 만큼, 언젠가 SM3을 한국이 도입할 것은 확실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 일본 기술이 포함된 점, 효용성 문제 등이 대두돼야 2013년부터 장장 9년에 걸쳐 논쟁만 거듭하던 상태에서 슬슬 모두가 지쳐가던 차였죠. 이런 질이 멸렬한 논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데에서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SM3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마침내 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 캔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캔드는 한국의 MD로 불리는 미군 방공 체계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직접 구축한 방공 체계를 일컫습니다. 미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한국이 MD에 가입하는 방향도 있었지만 사드 하나를 도입한 것만으로도 발작을 하던 중국의 속좁은 성미를 생각하면 MD 노선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만큼은 구축할 가치가 있었는데요. 캔드를 통해. 한국은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15에서 500km의 비행체를 요격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거리 20km 이내 고도 15에서 40km는 M-SEM이 혹은 천궁이로 불리는 체계가 요격하고 사거리 200km 이내 고도 40에서 150km까지는 현재 사드가 앞으로는 L-SEM이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L-SEM과 일부 범위를 중첩시켜.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70에서 500km 까지를 이번에 도입하는 SM3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사일 방공 체계는 북한을 맞대고 있고 물 건너에 중국이 있는 한국에게 특히 효율적인 무기 체계이며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본토 전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하며 미사일 방공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고 얼마나 중요한지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달성한 성과는 더욱 환영받을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SM이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캠들을 완전히 국산화하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M3의 경우 최대 요격고도 500km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운용하는 데에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같은 성능의 국산무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 SM기술을 토대로 THAD 동급체계는 2029년 SM3 동급체계는 2036년이면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드의 요격고도 일부 구간을 대체할 수 있는 SM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는 그 계량만 거치면 되므로 캔드의 국산화는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만약 캔드가 무사히 국산화를 마친다면 한국은 여러가지 이득을 볼수 있는데요. 일단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방공체계의 일부를 외산 무기에 의존했던 것 때문에 한국은 외교적으로 상당한 고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주며 외교 보복까지 가했던 일이 있었고 SM-3 역시 중국이 사드와 똑같은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일본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서 무역 분쟁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기간 동안은 도입 논의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사정거리에 자신들이 포함되는 순간 한국이 위중 관계에 끼어든다며 내정 간섭 등의 빌미를 들이댈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괴상한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들 무기를 한국에 팔면서 팔짱끼고 바라보고 있는 미국은 손 안대고 코를 푸는 격이죠. 하지만 한국이 이걸 모두 국산화하면 주변의 어느 나라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명목의 딴지를 걸어올 수가 없어집니다. 한국이 챙길 수 있는 또 다른 이득은 의외로 국산화를 했을 경우에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사드의 경우 한개 포대를 구성하는 데에 1조 5천억의 비용이 들고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10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현재 운용 중인 사드포대는 부지와 시설만을 한국이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미군이 부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추가 도입은 이줄만 하면 치워나오는 화두이며 그때에도 한국이 땅만 내주고 운용할 수 있을지는 알수 없죠. SM3의 경우 한 발당 가격이 238억 원으로 탑재되는 한국함선의 탐지체계와 통합하는 비용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LSM 기반으로 유격형 탐도탄을 개발하면 한 발당 60억 내외로 만들 수 있고 당연히 통합 비용 같은 건 발생하지 않죠. 미사일은 비대칭 전력이고 단한 발만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미사일을 요격해야만 하므로 당연히 요격탄을 많이 뿌리는 편이 좋습니다. SM3으로 비교했을 때 l SM 기반 국산 체계라면 거의 레배 많은 요격탄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유격 효율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한국은 이미 이런 국산화 전략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월 엘셈의 비행 시험 성공과 함께 공개된 램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램드는 소위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무기 체계로 미사일이 아닌 장사정포의 유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은 본래 원조인 아이언돔의 도입을 논의했었는데요. 아이언돔이 사용되는 이스라엘과는 운용 환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유격하는 대상이 까삼 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유격하는 대상이 까삼 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심심하면 이스라엘 도시에 집어던지는 사람 키만한 이 로켓은 설탕과 비료 따위로 만든 싸구려 연료로 날아가며 탄도로는 TNT를 달아놓은 극히 조악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를 유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이언돔은 목표 성능이 한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심심하면 한국의 로켓포를 쏘지만 까산 로켓과 북한이 쏘는 장사정포의 규모는 천지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언돔이 성능은 차치하더라도 재생부터 급조된 무기다 보니 호원성이 극히 나빴습니다. 미군조차 육군 방공망에 아이언돔을 통합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미군 외에는 아이언돔이 수출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한국군 육해공 모두에게 전력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존 방공망과 통합이 어렵다면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이 크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아이언돔의 도입을 포기하고 대신 한국 환경에 맞춰 장사정포를 동시에 백발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에 돌입합니다. 기반이 되는 무기체계는 l h n x 1의 해공 함대공 미사일이었고 이를 경량화하여 가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시작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모습을 드러낸 램드는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선보였죠. 램드의 경우 목표 성능의 차이 때문에 한발당 가격은 여전히 아이언돈보다 비쌌지만 대신 얼마가 나올지 예측조차 안 되는 통합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특기가 무기국산화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전하는 사드와 SM3의 국산화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캔들을 비롯한 미사일 체계를 성공적으로 국산화해 낙탄과 불발의 불명예를 씻고 자주 국방의 실현에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에는 적당히가 없다. 국방력은 강력할수록 좋다. 세계를 압도하는 국방력으로 가자. 한국의 방산 기술의 발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